안녕하세요. 팔레온 공장의 판전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군 형사 데드 파더스 사이트와 비방할 목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6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있는 명예훼손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배드 파더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2018년 10월경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배드 파더스라는 이 사이트에다가 2018년 10월경에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회사,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A는 제보를 받기 위해서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전화와 이메일을 게시를 하고 제보자로부터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거를 이제 그 사이트에 게시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련해서 개별 그 당사자의 이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사적 제재를 한 건데 이때 이제 요것이 이제 사람의 그 명예훼손이 되느냐 그리고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비방한 목적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이 비방한 목적은 있지만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있을 때 과연 비방한 목적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냐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방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 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 모두 다 공공이익이라는 것을 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관련된 목사에 관련된 내용도 공공이익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에게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뭐 동기 같은 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쌍방의 확인되지 검증 없이 일방의 제보와 자료 제공만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인 어떤 사정도 반영되지 않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이행기가 돌아가지 않는 양육비라든지 감액 합의돼가지고 감액된 내용을 지급했는데도 이것도 신상 정보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사람의 얼굴, 직장명, 전화번호 등 악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그 적시한 사실의 공공이익에 관한다고 다 보기는 어렵고 즉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처럼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비방한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음 다른 절차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주관적으로 공익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비방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는 이제 보면 최근에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공개는 그 사실 확인이나 공개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여 비방한 목적이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제도가 이제 배드 파더스 사건 이후로 이제 생겼는데 이때 이 명단 공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명단을 더 널리 알리는 방식은 사실 확인도 됐고 공개 결정 과정도 객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비방한 목적이 부인될 수는 있는데 이 사건처럼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형태로 신상 공개하는 것은 공익성 비방한 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